맞죠? 맞죠? 성우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성우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대되시죠? 네! 이 시간만 기다려왔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이스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맞춰 도착했는데 날 보는 사람은 어디 있지? 야, 이거 시간 맞춰 나오셨군요. 좋습니다. 그쪽이 나를 불렀어. 아니. 아, 무슨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돌아가고 싶고, 아니 느낌이 형 좋지 못해서 말이야. 그건 그래, 지금 힘들게 됐다. 다치고 싶지 않다면 여기로 우리 데려가 주겠어. 이 부탁을 들어주기 힘들게. 지금 저희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시는 겁니까? 지금 미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야? 아니, 아, 그쪽은 또 언제 왔어? 아,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그대들이 가려고 하는 장소잖소. 아주대 체육관. 느낌이 좋지 않아. 난 어쩌다 이런 것까지 오게 된 거지? 분명 평범하게 업무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어? 거기 누구야? 내가 잘못 들었나? 꼭 누가 따라온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따라온다기보다는 날 몰아가는 것 같고 바로 이곳으로 오게끔 말이야. 보통이 아니군요. 당신이었나? 대체 내게 무슨 볼일이요? 하, 제 소개를 먼저 할까요? 저는 당신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저를 모르니까요. 아니 뭘 굳이 자기소개까지. 아, 그냥 집에만 보내준다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루드비히 와이드 헌터입니다. 의뢰인에게서 의뢰를 받으면 뭐든지 하는 게 제 일이죠. 그리고 이번 의뢰는 바로 당신입니다.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듣는. 아, 방금 같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쉬운 일입니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대답만 잘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일이니까요. 만약 대답을 잘 못하면? 제 의뢰인의 의문을 당신이 해결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아닙니까? 위협이 아주 자연스럽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의뢰를 처리한 모양인데. 그래, 일단 들어는 봅시다. 대체 내게 뭘 원하는 건? 인식의 모양. 질린 것 같은 표정이 마음에 드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자, 표정만큼 대답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럼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해볼까요? 인식의 문은 거기까지 하는 게 어때? 사문경.
당신이 하기엔 무슨 일입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이런 으슥한 곳에서 단둘이 뭘 하고 있던 걸까? 해야 보면 감이 올 텐데요. 당연히 일을 하는 중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모른 척 해주면 좋겠군요. 아, 저와 놀고 싶은 모양인데, 이래 봬도 제가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서 말입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군. 나도 개와 놀아주는 취미는 없어. 아니, 내가 보기엔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소. 그러니 난 이만... 기다려요. 환상의 호흡이군. 다녀낸 긴 제 임무에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방해는 그만 받고 싶군요. 방해? 안심해. 난 개에게 관심 없어. 볼일은 이쪽에 있지. 릭 톰슨. 또 나요? 이거 점점 더 불길해지는군.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이건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여기서 싸우고 싶진 않으니 이렇게 합시다. 제 볼일이 끝나면 드리죠. 금방 끝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요. 아, 드리긴 뭘 드린단 말이오? 볼일이 끝나면 좋더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겠는걸. 난 당신이 의뢰를 성공하게 되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아, 저기, 아,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안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아, 제가 전혀 안 듣고 있어. 내가 받은 의뢰는 인식의 문에 대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저 미국인에게서 인식의 문에 대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누가 한 의뢰인지 알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의뢰는 마음에 들어. 나도 인식의 문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지? 아, 지금 내게 말하는 거 맞소? 아, 맞군. 아, 난 또 절대 내 말이 안 들리는 줄 알았지. 말은 그대로요. 인식의 문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 애초에 난 그걸 알아보기 위해 갔던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위험한 냄새가 풍기는 일에 끼지 않는 게 상책이거든. 내가 당신을 살려줘도 될까? 날 죽일 셈이었어? 진심이군. 이래서 이런 일은 끼고 싶지 않았는데. 그건 곤란합니다. 당신의 의뢰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뢰인이 정보 제공자를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거든요. 원래 의뢰가 아닌 부탁은 들어주지 않지만 이번 의뢰인은 저한테 주고 특별한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특별한 의뢰인이라. 아, 그래요. 저한테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겠군요. 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대신 안부를 전해드릴까요? 당신을 만난다고 하면 제 의뢰인도 기뻐하실 겁니다. 당신 의뢰인이 나도 아는 사람이 뭐지? 그건 제가 보고 싶군요. 제 의뢰인은 자기 아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선을 넘어도 가엾은 괴물이라. 다녀랭 캠, 제 의뢰인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뭘 떠보는 거지? 이런 이름 떠보다니요. 이건 그냥 질문입니다. 인식의 문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간단. 아, 답도 딱 두 가지군요. 안다, 그리고 모른다. 그 말도 아주 불쾌.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럼 링 톰슨, 당신은 어떤가? 제 의뢰인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날 끼워넣지 말라고 해도 들어줄 생각은 없겠지. 모르, 짐작 가는 사람도 없고. 보세요, 얼마나 쉬운 질문입니까? 다녀낸 캠, 이왕이면 나는 당신이 모른다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수께끼가 너무 빨리 풀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제 의뢰인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언제입니까? 사냥개답게 사냥에나 집중해. 쓸데없는 것에 정신 팔려. 보고 듣고 말하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잡아먹힐 테니. 그 예쁜 얼굴을 못 보게 되면 아깝지 않겠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보다 오래 보고 오래 듣고
오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꼭 저보다 오래 산 사람의 조언을 듣는 기분이 들까요? 저한테 할머니가 있었다면 당신처럼 다정한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거든요. 말장난은 여기까지. 더 떠들고 싶겠지만 누구와 달리 바빠서 말이야. 정보가 될 거네? 그럼 다른 데서 알아봐. 여기서 네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어. 저 미국인이 내 손에 죽는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열려있는 인식이문을 본 외부인은 이 미국인과 벨저 홀든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 벨저 홀든을 만나러 가봤자 묻기도 전. 자, 지금부터 열을 세겠다. 이러고서는 공격하는 모습이나 볼 텐데. 당신도 그래서 여기로 온 거 아닌가요? 레이크 톰슨, 그보다 쉬운 상대입니다. 사람을 앞두고 못하는 말이 없고. 그래,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라면 쉬운 길을 찾을 거라 생각했지. 그게 사냥개일 줄은 몰랐지. 날 조금 놀라게 한 보답으로 여기서 돌아갈 기회를 주겠어. 뒤로 돌아 도망쳐.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조건이 그게 다인가? 이거 실망이군요. 제 의뢰인은 저한테 아주 이득이 되는 거래를 제안했는데 말입니다. 자, 더 좋은 거래 조건을 가져오세요. 내가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타협은 없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 저 미국인과 함께 발버둥 쳐봐. 천천히 시들게 해줄 테니. 아, 오붓한 대화는 끝났어. 내게 화살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를 보니 끝난 것 같아. 그 미국인이 한마디 하자면 아무래도 주제가 내 생사 같은데 거기에 내 의지는 없는 거요? 난 처음부터 해줄 말이 없고 말할 의사가 없으니 그냥 보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대화를 들었다면 알 텐데 저 여자는 무조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해요, 리 톰슨. 제 물음에 대답하는 동안 제가 당신을 살려드릴 겁니다. 거참 대단히 관대한 제안이로고 내가 흔쾌히 승낙할 것 같소?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내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정말... 인식의 문을 어디서 봤어? 그걸 모르고 내게 물은 건 아닐 텐데. 루사노에서 봤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젠 어린애 취급까지 하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루사노에 있는 인식의 문이 열린 흔적뿐입니다. 그건 결국 인식의 문이 열린다는 건 물리적인 문이 열린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진짜 인식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준 모양이지. 사는 게 그런 건 필요 없는데 말이야. 자, 질문은 이제 그만. 이제 내게 집중해. 그 예쁜 얼굴을 천천히 녹여줄 테니까. 괜찮게. 가벼운 의뢰라고 쉽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놔두질 않네. 걸리적거리는 건 바로 치웠어야 했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깜빡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이부터 먼저 해결해. 잠깐, 릭 톰슨,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안 쓴다고 할 줄 모르는 건 아니거든. 할로! 두 사람에 대한은 잘 들었어. 애석하기도 내가 낄 자리는 없다고. 그러니 비켜주지. 두 사람 모두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라오. 안녕. 아, 혹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립에서 깨톡 또는 립에서 문자로 문의해 주시오. 도망을 치다니. 대박인데. 제게서 도망을 가다니요. 사냥하기에 아주 그럴듯한 날이야. 그래요. 사냥 시작입니다.
굉장히 스토리라인에서도 새로운 뭔가 스토리라인도 보이시죠? 네, 그리고 성우님들 보니까 너무 좋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한 성우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루드비히 와이드의 캐릭터 보이스를 맡은 성우 최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망가지고 깨진 역할을 맡았는데요. 사이퍼즈에서 닉 톰슨을 맡은 성우 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냐와 리아의 보이스를 맡은 성우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만으로 너무 좋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질문들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요. 각자 성우님들께서 캐릭터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캐릭터 연기할 때 아무래도 이제 사냥꾼 그리고 약간의 그때 제작진분들께서 주문해 주셨던 게 약간 감정이 결여된 사이코패스까지는 않더라도 어떤 히로이랑 감정을 많이 결여한 그런 것이 얼어붙은 사람의 성격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점을 제일 중점적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호흡 같은 것이나 말투를 간결하게 아무래도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정리할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좀 많이 애써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쓴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루드빅의 대사를 하나만 반말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존댓말이라고. 그런 게 취향이야?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태 성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캐릭터를 연기할 때 거의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그 캐릭터로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연기를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네, 사실 기존에 원래 이제 사이퍼즈에 있는 닉 톰슨의 캐릭터와 오늘 드라마에서 나왔던 닉 톰슨의 성격은 조금은 달라요. 그게 재미를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랄까 분위기 메이커, 웃음 제조기 역할을 좀 맡아서 했다 보니까 약간 캐릭터, 기존 캐릭터를 조금 망가뜨리면서 연기를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면 기존의 성격이 너무 안 보이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닉 톰슨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중간 정도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저도 만족하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재밌게 망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망가지자면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거 저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전에 아까 질문을 어떤 질문 하면 좋겠냐라고 진행자분께서 물으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주리안 얘기 듣자마자 아 저거 나한테 하는 질문이구나 바로 직감했거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한 3병 정도 소주 기준으로 3병 정도 마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좀 지나고 나서 요즘에는 잘 안 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겨요. 안 취했는데 눈 뜨면 집이에요. 다행히 귀소본능은 강해서 집에는 잘 돌아가는데요. 한 3병 남짓 정도가 주량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성우님의 뱃속에도 할로우 게이트가 있는 듯한 그런 강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도영 성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캐릭터, 특히 캐릭터를 두 가지를 연기를 하셨는데 네, 마이크를 주시겠어요? 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좀 연기를 하셨나요?
일단 미아는 제가 2012년에 합격을 해서 데뷔를 했는데 하고 성화되고 나서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녹음을 한 거여서 충실하게 디렉팅에 따랐고요. 오늘 오는 길에 이제 미아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봤는데 지금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밝고 귀엽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약간 지금보다는 또 어리기도 하고 그럴 때라서 굉장히 뭔가 야생의 어떤 그런 귀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그리고 타냐는 정말 어떤 이런 딱 그 보시기에 여기 이렇게 있는 보라색 보관계를 뿜어낼 듯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네, 계속 지금 여기도 죽인다는 얘기 계속 했는데 네. 네, 죽여버릴 듯한 그런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약간 소금의 성격은 미아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약간 센 누나 태아 쪽에 가깝습니까? 저 굉장히 귀염둥이 스타일이에요. 아, 미아 쪽에 가깝다고 스타일이요? 역시! 네. 아, 그러면 가장 매력적인 톤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한번 연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사 한마디 정도만요. 어떤 대사? 아무거나요? 네, 미아든 타냐든 더 귀여운 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아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 대사를 하는 거죠? 네, 캐릭터 혹시 듣고 싶은 미아 대사 있나요, 여러분? 더 크게 솟아나라, 우리 궁극기 맞나요? 잠깐만요, 미아 대사를 타냐 목소리로? 네. 두 개를 연기하셨으니까 네. 더 크게 솟아나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솟아나라. 아우, 이렇게 여러분들 부탁해 주고 이렇게 성우님들이 다 들어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대하시던 것이 성우님들 사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우님들 사인회는 이제 사전에 신청을 하신 분들만 성우님 사인회와 이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우리 유저분들 전체를 위해서 오신 등극자분들 전체를 위해서 각 그 인게임 멘트 한마디씩만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현성우님 괜찮으실까요? 마지막 그 줄에 있는 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이퍼즈 유저 여러분, 이제 사인 시작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대사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네. 오늘 릭 톰슨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 내가 길을 열겠습니다. 각 위치에 성우님들 손을